후한넷 그 홈에 장착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이게 녹색이죠? 네. 녹색일 때 장착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면 구멍 있어요. 이렇게 사설 붙이고 집어넣고 할 것 이렇게 장착이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고 얘가 이체 나옵니다.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키를 꽂아가지고 헛돌게 만들 수도 있는데 키를 안 가져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전거 세대에 실을 수 없어요. 아주 좋소.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 이 부분이 이제 여기 꽂힙니다. 꽂힌 다음에 이게 다 안 풀려서요. 여기 올라가야 돼. 이렇게 완전히 감춰져야 돼요. 방금 잠깐 여기 주변으로 있던 철판이 완전 감춰져야 돼. 그래야지 완전히 들어간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날개를 펴고 이제 좌우 균형을 맞출게요. 좌우 균형을 한 가운데로 있어야 차가 쏠리지 않겠죠. 운전할 때 마찬가지로 좌우 폭을 보면서 정확하게 중간이 되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잠궈주면 되겠죠. 살짝 뒤로 살짝 들어 잠궈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궈줍니다. 돌리다 보면 이제 완전히 잠겨져요. 손으로 돌렸을 때 더 이상 안 돌아갈 정도로 잠궜습니다. 그러면 흔들림 좀 덜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공간을 더 뚫어줘야 됩니다. 이 손잡이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겠죠. 안에 보면은 나사가 있어요. 나사에다가 렌치를 끼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깁니다. 이거 한번 돌리고 돌리고. 옛날에는 이게 따로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일체형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렌치 안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게 감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힘껏 눌렀을 때 안 돌아가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놔두면 불편하니까 세워주는 걸로 해서 이제 자전거나 여기 거치되면 수완맥 볼에 제대로 안착을 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들려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툴레 제품을 쓰면 이렇게 여기 앞 방금 나사 조였던 그런 불편한 거나 이런 것도 불편한 게 없는데 각이 저렴한 만큼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들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안 들려요.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밀고 고정을 하면 안 들립니다. 연결직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 전에 공간이 좁으니까 먼저 번호판을 장착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똑같이 폼에다가 맞춰서 장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뺄 때는 여기 앞으로 좀 당겨서 올리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컬스가 있잖아요. 컬스를 이렇게 좀 앞으로 당겨주는 다음에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핀 연결책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연결책이 나옵니다. 연결 포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9시 방향으로 꽂고 다시 위에 뚜껑을 둔 상태에서 12시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12시로 돌리면 돌리고 나서 내리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밴드를 풀어놓겠습니다. 도우미 밴드를 같이 풀어주시죠. 이거 뭐 기존에 떴던 자전거가 비슷하네요. 이렇게 뒤집어 까놓으면 됩니다. 뒤집어 까놓으면. 자전거를 그렇게 대결 잡으면 여기 넘기기 힘들어요. 아랫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상이 안 붙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한 앞쪽을 붙이겠습니다. 앞쪽으로. 됐죠?
이 부분은 이 패드가 도장 면에 닿을 수 있게 위치시킨 다음에 당겨줘야지 도장이 손상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밴드는 일단 나중에 다 설치하고 하는 게 좋은데 일단 하나만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드가 여기 마찰 접촉 부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한 다음에 당겨주면 도장면이 손상이 안 되겠죠?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실어가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실었는데 마지막 두 대가 지그재그로 안 돼가지고 첫 번째랑 두 번째만 지그재그로 실으라고 하겠습니다. 자전거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없고 여기도 문제 없고 이 상태에 얘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묶을게요. 어쩔 수 없네요. 여기를 패드가 도장면 닿을 수 있게 위치 조정을 좀 한 다음에 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패드가 도장면에 닿게 위치시킨 다음에 당기시면 됩니다. 그럼 도장면이 기스 안 생기, 흠집이 안 생기겠죠? 자,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여기는 그런데 괜찮은데, 이거 너무 나갔죠? 네. 그럼 오른쪽 흠집 옮겨야 돼요. 결국은 얘도 좀 애매하네. 돌려서 할게요. 뒤에서 한번 봐주세요. 어떤가? 이쪽은 괜찮아요. 이쪽은 봐주세요. 됐고, 두 번째. 여기 이 부분이 어설프게 좀 묶여 있잖아요. 이거 좀 조심하고 좀 세게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방지 와이어로다가 좀 더 고정을 할게요. 그 지금 열쇠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번 더 설치해주고 세 개를 전부 다 묶어서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티트를 해서 트랭크를 여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레버를 풀고 이 상태에서 티트를 하고 트렁크를 열겠습니다. 잘 들어갔네요. 박수 소리가. 마지막 상황은 잠글게요. 파이어 돌려 잠기죠. 치열하라고 안 풀리게 잠기. 얘는 이때는 걸릴 수가 있으니까 위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도난 방지 와이어 키. 지금은 그냥 빠지게 그냥 빠질 거예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니까 잠그면 안 빠지겠죠. 이제 이지3가 사용자가 거의 없고 유튜브에도 본사에서 촬영한 장착 사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놓으면 여러 사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지그재그 자전거 실리지가 않아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